69페이지 개업공개사의 고용인 등입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 이 고용인이 있고 고용자가 있는데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이고요.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직원. 그래서 고용인이란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직원.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을 하면 중개 보조원이라고 부르죠. 앞에 용어 정의에서 했습니다. 용어 정의에서 소속 공인회사와 중개 보조원을 했는데, 자, 차이점을 보면은 소속 공인회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회사는 중개 업무를 할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중개 업무가 뭐냐 하면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확인 설명 등이 중개 업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게 현업에 있는 분들이 합격을 잘 못합니다. 합격률이. 일반적인 합격률이 뭐 올해는 물론 20%, 21%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작년, 재작년은 31%였습니다. 합격률이. 근데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 합격률은 2.5%로 나와 있어요. 2%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중개보조원, 현업에서는 중개보조원이든 소속공인회사든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실장 이렇게 많이 부르죠. 현실적으로는 실장 또는 여자분들은 실장, 남자분들은 부장. 지금 현업에서 참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한 20년, 제가 강의를 딱 20년 채 지금 1999년도부터 했으니까 20년이 됐는데 20년 전하고 달라진 점이 옛날에는 남자분들이 많았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중개사무소에. 근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하기 좋은, 아파트 같은 건 여자분들이 하기 좋아요. 남자분들은 토지나 뭐 상가나 이런 게또 좋고요. 왜냐면 아파트 보러 가는데 그, 저도 아파트 보러 데리고 가봤는데 그냥 바로 가면 문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보고 남자가 오면 문도 안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전화하고 갑니다. 지금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가 간다고 했으니까 열어주겠죠? 미리 연락하고 가야 돼요. 갑자기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잘안 열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그 보통 원룸 같은 이런 건다키 맞게 놓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가서 손님 오면 언제든지 보여주고 하라고. 직장 가고 없는데 그걸 보여주기가 힘들잖아요. 비밀번호 같은 거다 알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요즘도 원룸 같은 거는 거의 알려주기는 합니다. 왜냐면 그 원룸에 계속 낮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보조원이면 자격증 없는 실장이면 손님이 그 보러, 저도 힘든 게 보러, 물건 보러 가잖아요. 이제 중개상물 보러 가는데 아무 말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가긴 힘들잖아요. 한 100m를 가든 얼마를 가든지. 그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님이 둘이 다 아무 말 없이 가니까 미안하니까 그 도배는 깨끗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요. 그럼 실장이 저는 보조원이라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버린다고 손님 뭐 그. 묻는데 설명도 안 하면 그렇다고 설명해주면 또이법 위반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 현실하고 이론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설명 잘 하고 있어요. 실장들도.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장이 개업공인회사가 책임져야 되겠죠. 보조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보조원은 설명하면 안 된다. 그저 같은 경우도 데리고 가니까 묻더라고. 도배는 깨끗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처음 가는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얘 어떻게 이제 순발력이 있어야 돼. 이게 딱 우리가 정해놓은 뭐 매뉴얼에 있는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손님 뭘 물으면 그때그때 순발력이 있어야 대답을 슬기롭게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예, 일단 한번 보시면 보시고 나면 사장님이 사무실에 가서 다시 사장님이 자세하게 브리핑 해 주실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죠. 뭐 이렇게 하고 넘겼어요. 왜냐면 저도 한 번도 안 봤는데 뭐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제가 실장으로 근무하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빨리 집 어디 뭐 메토 갔다 보여주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그래서
고용인이 누군지를 먼저 일단 보고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십시오. 70페이지. 70페이지 2번. 1번에 의의 같은 거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법시험에는 법조문에 있는 거 나와요. 옛날에 우리 윤리, 도덕 이런 거 시험 볼 때 학교 다닐 때는 의의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이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푸는 거고요. 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즉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면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해고라는 말은 법적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라고 했죠.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옛날에는 사후 10일 이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개시 전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업무개시 전 밑줄 치십시오. 업무개시 전. 왜 업무개시 전으로 바뀌었냐면 개정됐느냐 하면은 고용신고를 안 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단속을 하러 나가가지고 왜 고용신고 안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 어제 출근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출근했는데 아직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처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등록관청이나 이런 데서 시청, 구청에서 조사로 나오면 실장님 명함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명함은 있는데 고용신고 안 돼 있다면 그 이제 고용신고 업무 위반으로 업무정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업무개시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온나라라고 포털사이트 온나라에 가가지고 안방민원에서 하면 됩니다. 안방민원.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아마 온나라라고 한번 치보세요. 온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 온나라에서 안방민원으로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자문서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첫 지난주에 내드렸던 거 56개 56번까지 있는 프린터 51번에 보시면 밑줄 치세요. 51번에 동그라미 1번 3번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뒤에 보니까 1번에서 3번까지는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제출을 안 하고 직접 시 도지사에게 확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왜 확인하냐면 옛날에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이유가 나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위조해가지고 개업을 해서 중개업을 한 사례가 적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못 믿겠다. 직접 전산으로 확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땄는지 안 땄는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몇 해 때 땄는지 자격증 다 나옵니다. 몇 해 때 몇 년도에 땄는지 이게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격증 제출 안 하고 직접 확인한다. 위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게 지난주에 했죠. 그 우리 등록할 때도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직접 본적지 등에 신원조회를 해서 확인합니다. 교도소 갔다 왔는지 여부를. 외국인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5번에 보니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제 10조 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직원들 고용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사장 되면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직무교육은 인터넷으로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맨 밑에 줄에 보니까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10일 내모하십시오. 10일. 앞에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었죠? 고용 신고는 미리 해야 된다고요. 업무 개시하기 전에. 그런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만두면서 미리 그만둔다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는 사장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인복이 없어서 왜 인간들이 오면 다 그만두냐 이랬는데 월급 받고 그만두버린다고요? 말도 안 하고 전화하면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거 좀 이따 보면 옆에 사무소에 가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제가 그래서 그 사장 보고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인데 사장님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 직원마다 나는 인복이 없다는 거는 뭔가 사장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월급 어떻게, 월급이 가장 중요하죠. 월급을 정확하게 준다고 한 날 줘야 되는데 그 젊은 직원인데 10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근데 주는 사람 100만 원 엄청나게 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0만 원 적죠. 그 이게 제가 볼 때 중개사무소에 실장을 두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장님 인품이 된 분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직원 고용하는 게. 한 명을 먹이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받아가야 같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 성격이 더럽거나 능력이 안 되면 직원 고용 못 해요. 그 직원 고용하는 직원이 두 명, 세 명 있으면 그는 뭔가 경쟁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돈을 받아가니까 그 근무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받아, 못 받아가면 근무 안 하겠죠. 저도 직원으로 6개월씩 두 군데 중개사무소에 근무해봤어요. 6개월씩 억지로 참고. 한 군데는 기본급 40만 원에 한 건 하면 10만 원. 또 한 군데는 그 잘하니까 제가 잘하니까 친구가 20살 때 알게 된 여자친구가 대학 1학년 때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자기 사무소에 와서 근무를 하더라고. 그 친구는 10년 만에 자격증 땄어요. 얼마 줄 건데 물으니까 15% 준다더라고. 그냥 매출액이 15%. 그래서 뭐 돈 버는 걸 떠나서 또 이 다른 중개업소는 어떻게 하는지 그 영업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그 6개월 만에 거기 가서 근무하고 6개월 돼가지고 15% 준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순이익인지 뭐 총매출액인지 이런 걸 말 안 했기 때문에 준 대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제가 한 100만 원 받게 되었어요. 그럼 자기는 1000만 원 가까이 15%니까 한 800, 900 이상 버는 거, 받은 거죠. 눈 많이 준다고 그만두라 하더라고. 하는 일도 없이 뭐 눈 많이 받아간다 해서 그만두라 하더라고 친구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그래서 네가 있을 때 잘 된 것 같다 다시 근무해라 하는데 이제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참 이게 우리나라 중개업소의 실장들 이게 고용인 직원들 오래 근무 못합니다. 1년 이상 오래 직원들이 근무하면 그 사장이 능력이 있다고요. 인품이 훌륭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거의 그만두는 이유가 대부분은 약속을 정확하게 안 지키고 뭐 50% 준다고 하면 5대5 이렇게 하면 뭐 순이익이 5대5인지 그 다음에 총매출액인지 이렇게 해야 되고 용어정의 조작적 정의를 해야 돼. 만약 순이익이라 하면 총매출액에서 뭐 광고비 뭐 무슨 광고비 무슨 광고비 빼고 또는 월세 빼고 전화요금 빼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딱 적시해 놓고 저는 사장으로도 근무해 보고 직원으로도 근무해 보는데 제가 사장으로 근무할 때는 제가 대표일 때는 실장 보고 급여 자기 월급 자기 보고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불만이 없잖아요. 자기가 계산한 거 처음에 이제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었지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한 금액 어떻게 배분한다 해놓고 자기 보고 계산하라고 하니까 오래 근무하더라고요. 불만이 없잖아요. 그럼 사장님 금 계산하면은 모르고 빼먹을 수도 빼먹어도 직원이 말 못해요. 같이 근무하면서는 그만둘 때 말 한 번밖에 말 못하거든요. 그 빈익분 빈 부익부입니다. 그 직원이 있는 데는 계속 잘 되고 직원 없는 데는 혼자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원 가급적이면 있는 게 좋겠죠. 71페이지 맨 위에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지만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아요. 현실은 전자문서로 하거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이제 앞으로는 현실을 이야기는 이제 처음이니까 지금 첫 달이니까 하고 앞으로 시험에 임박하면 현실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이게 국토교통부에도 물어봤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온 나라에 가면 이게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하고 있다고 전자문서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법에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국토부에는 그냥 법 조문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법 조문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로 해도 된다는 말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시험은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지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고용 신고 위반하면 제재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직원 고용 안 하면 직원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사장이 처벌받아요. 업무정지 받아요. 20대 자격을 취득한 분 저한테 연락 온 분이 있던데 선생님은 자격증 취득하면 고용신고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장등록도 해야 된다. 소속공개사. 자격증도 사무실에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알려주셨는데 제가 취득한 사장은 자격증 걸어놓으려고 하니까 게시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아 떼라고 하고 서명날인 도장 찍으려고 하니까 도장 찍을 정신 있으면 다 물건이 한 건 더 물고 와라고 나가라 하고 더러워서 근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 도장 안 찍는 게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도장 찍으면 책임지는 거잖아요. 도장 찍는 게 뭐 권한이 아니라 책임지려고 찍는 거죠. 그 여러분이 사장이면 도장 찍으라고 해야 되겠죠. 도장을 찍어야 나중에 그 일에 관여했다는 게 입증이 되고 그래야 나중에 직원이 잘못하면 구상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실장들이 거의 서명 날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그만두고 나면. 만약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도장 찍으라 소리 안 하면 굳이 뭐 찍겠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법이라는 건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71페이지 그 박스에 소속공인회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같은 점 여기 적어놨습니다. 차이점 같은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고용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업무 범위 역시 칠판에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소속공인회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소속공인회사는 그 업무를 수행했으면 도장도 찍어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도장은 거의 안 찍고 있다. 도장 찍는다는 건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인데 양가로 1번 민사 책임, 양가로 2번 행정상 책임, 양가로 3번 양벌 규정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책임, 고용인의 책임. 이 고용인이 잘못했을 때 고용자 책임입니다. 고용자 책임에 보면은 1번 민사 책임, 2번 행정상 책임,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책임이 있는데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책임은 잘못한 직원은 당연히 세 가지 책임 다 지죠. 근데 직원이 잘못했을 때 실장이 잘못했을 때 사장 개업공개사도 이 세 가지 책임을 지는데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자, 그러면 무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책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실이 없어도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이 자기 잘못, 사장 잘못은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걸 무과실 책임이라 하고요. 과실 책임은 사장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직원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 무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책임이에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과실 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형사 책임을 한번 볼까요? 아, 민사 책임을 먼저 한번 볼까요? 민사 책임, 즉 실장, 직원이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이 잘못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장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손해는 1억 발생했는데 잘못한 직원에게 1억을 배상받고 그 다음에
또 사장에게 1억 받고 2억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받죠. 만약 그 사장 보통 현실적으로 그러면 직원이 잘못했을 때 이거 현실적으로는 누구한테 받겠어요? 만약에 의뢰인이 1억 손해를 입었다고요. 직원 잘못으로, 실장 잘못으로. 그럼 현실적으로는 실장한테 청구할까요? 사장한테 청구할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변호사들 소송하는 걸 보니까 개업공개사와 협회, 공제조합을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고요. 이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서울보증보험을 대상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실장으로 명의로 하지, 실장한테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실장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확인설명서 계약서에 현실적으로 실장이 도장을 거의 안 찍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도장이 찍혀져 있으면 실장 도장 찍혀져 있다면 실장도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장한테 많이 청구합니다. 그럼 사장한테 청구하면 사장이 1억을 배상했으면 사장은 그 실장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구상권, 이게 민법 용어입니다. 인터넷에 치보면 됩니다. 이게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구상권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직원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행사가 불가능한 게 소속공개사 도장을 받아놔야 되는데 거의 현실적으로 안 받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사장님 되면 직원들도 반드시 도장 찍으라고 해요. 밑에 그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 직원 소속공개사 도장 찍는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장이 여러분이 됐을 때는 찍으라고 하는 게 좋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채무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부진정 연대 채무, 그냥 이게 이것도 민법 용어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진정으로 연대 보증을 쓰지 않았는데 연대 보증 쓴 것과 비슷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직원 고용할 때 너 잘못하면 내가 연대보증 써줄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대보증 선거하고 비슷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뭐 직접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연대보증하고 보증하고는 다르죠. 옛날에 연대보증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서울보증보험이 생겨가지고 연대보증 거의 없죠. 제가 옛날에 회사 입사할 때도 연대보증 두 명 세웠어요. 재산세 5만 원 이상 내는 사람. 제가 회사에서 만약 공금 횡령하고 도망가면 그 연대보증이니 갚아야 되죠. 그 연대보증은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 없는 것을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나오진 않지만 민법 용어입니다. 최고 금색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겠죠.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 없는 것을 연대보증이라고 하고 보증은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 있는 걸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보증을 썼으면은 연대보증이 아니고 그냥 보증을 썼으면 만약에 보증인 보고 갚으라고 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한테 달라고 해봐라.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내가 갚을게 이렇게 말하는 걸 최고금색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연대보증은 연대보증 썼으면 주채무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한테 청구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최고금색의 항변권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합니다. 자, 결론.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은 형사 행정상도 마찬가지고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직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다만 그 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직원하고 사장과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한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쓰진 않았지만 연대보증을 쓴 것과 비슷한 책임을 부담한다. 행정상 책임도 있다. 즉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사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도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그 직원을 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우리 법제 50조에 보면 우리 73페이지 교과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이게 법제 50조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법 제48조 또는 제49조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밑줄 치십시오. 다만 그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 안 받는다. 그래서 과실 책임. 민사행정상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했다면 사장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은 해야 되고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74페이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근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74페이지 1번에 1번이 답이고 2번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이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죠. 자격증 없으니까 요청할 수 없고요. 소속공개사 요청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는데 보조원은 직무교육,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는다 했죠.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4번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기출문제라고 했죠.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10일 우리 프린트 지난주 내드렸던 핵심 정리 비교 정리 프린트 11을 보시면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40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지나세요. 40번에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고용신고는 미리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외국인을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 거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그 국가의 주재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이 뭔지 그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고용인 직원입니다. 옛날에는 고용인을 사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 전까지 사용인.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 사용인이라고 하면 사용인, 사용자라고 불렀거든요. 헷갈려 하니까 아직도 민법 760조에 보면 사용자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사용자. 그 사용자가 사장이고요. 사용인이 직원이에요. 그 지금은 우리 법에서는 일반인들한테 사용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고용인이라고 하니까 고용당한 사람 아니면 고용한 사람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용인은 사람인자가 붙으면 오히려 직원이고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이라고 했죠. 고용자, 고용인 그 개념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에는 자격증 따가지 취직한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중개보조원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중개 업무의 범위, 양 업무 지역 범위, 양가로 1번 업무 지역 범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제한이 있는데 법인의 겸업 제한 업무의 범위에 보니까 첫 번째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
그다음에 법인의 겸업제한. 시험에는 이 법인의 겸업제한 저는 3번이라고 적었고 우리 교재에는 2번 법인의 겸업제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업무 지역 범위를 보면 업무 지역 범위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에 복덕방 하던 사람들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중개인이라고 씁니다. 법조문에는 중개인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소위 중개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칙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만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전국에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지 예,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는 중개인은 업무지역 범위가 원칙이 시도입니다. 시도 특별시 광역시 및 도가 되겠습니다. 원칙이 예외적으로 소위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때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중개인.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개인분들은 자격증 땄어요? 안 땄어요? 자격증 안 땄기 때문에 이 법을 공부하지를 않았죠? 이런 거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중개인이 전국적으로 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또 없습니다. 다만 시험에 나오면 중개인은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중개인들은 신도시에는 거의 없어요. 세종시 같은데 중개인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개인들은 사무소 이전이 관할구역 밖으로 불가능했어요. 지금은 물론 가능해요. 지금 가능한데 중개인분들은 다 50억 이상 재산 다 있어요. 옛날에 중개업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거의 50억 이상 돈 있는데 굳이 뭐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데 가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구도시에는 가면 중개인분들이 많이 있지만 신도시에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은 지난주에 했는데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요. 이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없습니다. 즉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과거에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중개인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해서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법인의 겸업지 아니고요. 우리 거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24번. 이 암기 핵심 정리 프린트에 있다는 거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두 장에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24번에 있습니까? 법인의 겸업지 안 24번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교과서는 77페이지 그러면 왜 이렇게 법인의 겸업제한을 한 이유가 뭘까? 수험생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법인, 중개법인 하려면 자본금도 5천만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인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자는 공인회사에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반드시 한 명은 더 있어야 돼, 임원이.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이사 1인으로도 주식회사 설립할 수 있지만 공인회사법에는 자격증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자격증도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더 많고 회사 법인 하려면 까다롭잖아요. 근데 오히려 법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더 없다고요. 6가지밖에 못 한다고요. 근데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거든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다면. 그럼 왜 이렇게 법인에게만 규제를 하느냐. 법인은 6가지만 할 수 있고 개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취지는 외국의 대형 법인들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기업공개사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기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형마트들 이거 뭐 한 달에 두 번 쉬어야 된다 이런 거 생겼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영세한 개인기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래서 중개법인은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 법인이 큰 회사가 거의 못 들어오고 있죠. 이런 규정들 때문에. 1번에 보니까 양가로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은 안 되고요.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만 된다고. 실제 돈이 되는 거 하려면 임대업을 하는 게 돈이 되겠죠. 그럼 외국 대형 법인이면은 우리나라에다가 돈은 자본금은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업하면 고정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 주고 이런 거 하기가 좋겠죠. 임대 관리대행 해봐야. 제가 관리대행 해봤는데 다가구 원룸주택 관리대행 하니까 한 개당 만 원 주더라고요. 그럼 보통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돼 있잖아요. 다가구 방 20개 관리해봐야 한 달에 20만 원 받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20만 원 받아가지고 실장 한 3개, 4개 이렇게 관리하도록 4개 관리하면 기본급 80만 원 받잖아요. 그 관리대행 하면서 그 이제 월세 나오면은 그 이제 독점으로 중개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 크게 돈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관리대행 해봐야 방 한 개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데가 한 5만 원 정도 받아요. 적게 받으면 한 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한 달에 관리대행비가. 임대업을 하면 한 40만 원 이상은 받잖아요. 웬만한데 한 달에. 돈 되는 거 못하게 한다. 임대업은 못하고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이번에 적어놨는데 이런 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관리대행이라도 또 우리 아파트 같은 거는 아파트 대규모 단지 관리대행 이런 거는 하기가 힘들죠 법인은. 왜냐면 주택관리사 15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의무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양가로 2번. 네, 개발업을 해야 돈을 대는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된다고요. 개발업 X입니다. 우리 그 프린트 24번에는 개발업 X 이런 걸 적어놨죠. 틀리게 나오는 지문.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된다고요. 개발업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지금 나대지 사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개발업이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인데 손님들한테 이 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는 줘야 되지. 알려줄 수는 있지만 직접 개발업은 안 된다. 돈 되는 거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3번 개업 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는 개업 공인회사를 대상으로인데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일반인을 대상으로 X 출제됐습니다. 컨설팅입니다. 아, 컨설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입니다. 네, 그래서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서버, 부동산 114, 부동산 뱅커 이런 거 보셨죠? 뭐 LBA 법률 중개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인데 개업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할수 있다.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시험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인데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택지 분양대행 X입니다. 분양대행만 할수 있습니다. 분양업은 할수 없습니다. 돈이 되는 거 하려면 분양업을 해야 돈 된다고 직접 지어가지고 직접 분양하면 분양만 다 되면 50% 이상 남습니다. 근데 분양대행업 해봐야 제가 아까 MGM 뭐 300만 원 이런 정도 준다고 했죠? 1,000만 원 밑으로 준다고 한건 분양해봐야 그 크게 돈안 된다고요. 광고비까지 자기가 돼가지고 분양대행하고 하나 분양하면 1,000만 원 받는다면. 근데 직접 분양을 업을 하면 직접 지어서 분양하면 반은 모든 상품은 대량으로 하면 반 정도는 남죠. 식당도 잘 되는 데 가면 한 50% 남아요. 그래서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되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신하는 것밖에 안 된다. 분양업 X, 분양대행업. 그다음에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분양대행 된다.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적어놨는데 시험에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주택 공급 규칙 제50조에 의하면 50조 제4항에 의하면 지금 건설은 면허가 있는 사람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 분양대행 할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법인이라 하더라도 30호 30세대 이상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지금 시험 보기 전까지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분양대행사들이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요건 건설은 면허가 없어서. 그래서 이 요건을 좀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회 발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요건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건설은 면허가 있는 사람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호 30세대 이상은 분양대행을 할수 있다. 5번 79페이지 5번입니다.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그게 뭐냐면 이사 도배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된 용역 알선업 할수 있습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가능합니다. 용역업이 안 된다는 것은 즉 이삿짐센터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안 됩니다. 소개하는 건 됩니다. 제가 이삿짐센터 소개해봤는데 2만 원, 3만 원 주더라고요. 도배업체는 소개시키 좀돈 많이 줘요. 한10% 정도 줘요. 그러면 3천만 원, 완전 리모델링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수 있죠? 그 소개해주면 300만 원. 보통 우리 건설업계 간행이 10% 리베이트를 줘요. 거의. 수주 한 사람한테. 그 우리 보면 그 아파트 구경하는 집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인테리어 하라고 그 봤잖아요. 아파트 처음 분양할 때 가보면. 그거 하면 뭐 보통 몇천만 원 주죠. 그 몇천만 원, 그 수주하는 사람이 최고 많이 먹어요. 제 친구가 그 중문 다는 거 하는데 그 친구는 보니까 하나 달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뭐 이런 거이 정도 받더라고. 문 실제 작업하는 사람 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 오더 따는 사람 모델하우스에서 구경하는 집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고 많이 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용역 알선은 할수 있는데 직접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운영하는 건안 된다고. 직접 운영해야 돈이 되죠. 알선하는 것만 된다. 이삿짐센터 이것도 지금 다른 학원에서 지금 이삿짐센터 사장님이 이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한 반은 남는다더라고. 저는 반 남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사 비용 보통 10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100만 원 정도. 근데 그 일당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 일하는 분들. 근데도 한 100만 원 가까이 남는데 그분은 보니까 차도 사다리 차 이런 것도 다 자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직접 운영해야 한 절반 남는데 이삿짐센터 소개해봐야 2만 원, 3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현재. 돈안 되는 것만 하도록 하고 있다. 6번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생겼습니다.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했습니다. 2006년 1월 30일 전까지는. 근데 2006년 1월 30일부터 변호사하고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엄청난 공신력을 부여해 준 겁니다. 즉 입찰 대리를 하면 뭐예요? 지금 입찰표에다가 1억을 적든 1억 5천을 적든 2억을 적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써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를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권한을 줄 수가 없겠죠. 대리권을 주면 그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기속되잖아요. 법률행위가. 아직 민법에서 대리권 아직 안 했나요? 어쨌든 대리권을 줬다는 건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금액을 써내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공신력을 부여한 거라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옛날에는 경매 이게 뉴스 한 20년 전만 2006년 되기 전에는 경매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이런 건 뉴스 많이 나왔어요. 아마 지금도 인터넷 치보면 경매 브로커 치보면 그때 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경매 브로커라는 말이 거의 다 들어가서 별로 쓰는 거 못 봤죠 요즘은. 즉 옛날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찰 대리를 하면 경매 브로커라고 해서 구속됐다고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근데 지금은 이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합법적으로 허용한다고요. 입찰표 적어내고 이런 걸 대신 할 수 있도록. 예,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79페이지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에 등록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단 소위 중개인 다시 말하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즉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만을 하거나 공매 부동산 입찰 대리만 할 경우에는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 중에서 6번 요것만 소위 중개인이 못한다고요?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중개인도 할 수 있죠? 분양대행 같은 거는. 자,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소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이런 것을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특수법인의 법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 일반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못한다 이 말입니다. 4번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문제. 개인도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 다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다만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한다고 했죠. 중개인만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못합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양대행 같은 거 이삿짐 센터 알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5번 사무소 겸용입니다. 겸용. 사무소에서 복권도 팔아도 되고요. 담배도 팔아도 되고 금도 팔아도 됩니다. 겸용 겸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이 여섯 가지 업무만 해야 되니까 그 담배 팔면 겸업 제한 위반이 되겠죠. 그 법인 빼고 나머지 개인들은 사무소 중개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80페이지 문제 보니까 그 기출 문제인데요. 겸업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토지 분양 대행,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3번이 답이라고요.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우리 프린터 24번에 법인이 경험할 수 있는 거 6가지 시험에 이건 90% 이상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드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목적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프린트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도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됩니다.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중개업을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업으로 직업으로 한 이상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뒤에 해설 있죠. 뒤에 해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런 게 그 밖의 권리라는 말이 빠졌다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굉장히 짜증나죠. 3번 같은 거.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이게 책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책을 읽는 게 통독이 있고 정독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통독이 바람직해요? 정독이 바람직해요? 정독을 해야 돼. 정독. 공인중개사법의 감옥의 특징이 통독은 지금 대충대충 전체를 다 훑어보는 거 통독이라고 하고 정독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게 정독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은 아마 이제 중간에 엄청나게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정확하게 딱 법조문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이게 3번에 그 밖의 권리라는 말이 빠졌다고 틀렸다고 출제됐어요. 3번도 그래서 X고요. 4번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말이 틀렸어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냥 등록한 자입니다. 개업공개사 용어 정의는. 아마 이거 처음으로 풀어보면 충격받을 거예요. 이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문제를 안 들려고 고민을 하다가 또 인터넷 같은 데는 보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 분들은 풀어보는데 이게 너무 오버페이스 하면 빨리 지치는 수가 있어요. 그 페이스 관리를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어요. 지금 아무리 다 쏟아부어도 30회 시험 볼 때까지 안 갑니다. 다 빠져나가버리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안 해버리면 갑자기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서서히 워밍업을 하면서 물기만 안 마르도록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구멍이 다 나 있다고요. 그래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다가 내년 10월 달에 그냥 쏟아부어야 아무리 구멍이 크게 나 있어도 쏟아부으면 넘쳐납니다. 넘쳐나야 합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시간이 남으면 6월 달까지는 1차 위주로 하셔야 된다 했어요. 지금 1차 합격자가 아마 인터넷에 보면 저 뒤에도 붙어있죠. 2만 9천 명 합격했다고 돼 있어요. 2만 9천 명. 2만 9천 명인데 그거는 2차까지 올해 2차도 합격하신 분 6,80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2만 9천 명에서 2만 6,800명 빼고 나면 지금 2만 2,200명이라고 해서 지금 내년에 2차만 보는 분이 그죠? 그러면 2차도 분명히 올해는 공인중개사법이 쉽게 나왔지만 올해 쉽게 나왔다고 또 내년에도 반드시 쉽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 과목 전략 과목으로 해서 어렵게 내요.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모든 과목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공부는 폭넓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단편적으로 딱 해놓으면 그 범위만 벗어나버리면 다 틀리죠. 공법이 어렵다고 했어요. 올해 29회 시험에. 그런데 공법도 다 법조문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법조문을 다 책에 다 실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책에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법조문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신청 대상은 되지 않아요.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법조문에 없는 걸 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 워낙 법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2차는 수업은 빠지지 않고 착실히 듣고 그 예습 복습은
1차 위주로 해야 돼. 1차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 성급하게 맞먹고 지금 이걸 다 풀려고 하니까 또 이게 꼭 해야 되는지 오히려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풀지 않겠습니다. 꼭 풀고 싶으신 분은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은 질문하시고 가급적이면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예습하라고 했죠. 예습은 그냥 통독으로 예습하면 돼요. 목차가 뭐가 있는지 제목이 뭐가 있는지 지금 공부해야 될 거 처음 예를 들어서 고용인 이런 게 태어나서 처음 한다면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라도 한번 미리 읽어보고 하는 게 좋으니까 제목만 보시면 돼요. 목차만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1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어디 할 건지 목차라도 보시는 게 좋겠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81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부터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